다음으로 웹디 핵심 플래시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시험장 반드시 외워야 할 플래시 예제들을 엄선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션 튜닝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하고 Create New Flash File Action Script 2.0을 클릭하여 새 창을 엽니다. 툴박스에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스테이지에 원을 그립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한 후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름은 원형, Type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션 튜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브젝트가 심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4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다음과 같이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40번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1번과 4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Ctrl, Test Movie를 통해 만든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Shape Tuning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 툴박스에서 원형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테이지에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ape Tuning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브젝트를 심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릴 때 외곽선을 없음으로 설정하면 깨끗한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Insert Blank Keyframe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에 아무것도 없는 빈 키프레임이 삽입됩니다. 툴박스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1번과 40번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Shape Twin을 선택한 후 Ctrl Enter를 눌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가이드 레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스테이지에 타원을 하나 그립니다.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가이드, Type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심볼로 지정합니다.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번과 30번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1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메뉴에서 Add Classic Motion Guide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어에 가이드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 툴박스에서 연필 툴을 선택하고 모드를 스무스로 선택한 후 색상을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곡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곡선의 끝점이 타원의 중앙에 오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가이드 레이어에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선택 툴로 타원을 곡선의 맨 끝점으로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래시에서 마스크는 한 오브젝트를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파일, Import, Import Stage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main.02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Size의 Edit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 Properties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매치를 콘텐츠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와 작업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 레이어 이름을 글씨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선택한 후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웹 디자인을 입력합니다. 선택툴을 클릭한 후 패밀리는 에어리얼, 스타일은 볼드, 사이즈는 다음같이 최대한 키워보도록 합니다.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위치는 다음같이 배경에 맞춰 정중앙으로 이동해봅니다.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F8을 눌러 이름을 글씨로 설정하고 타입은 그래픽,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배경 레이의 60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F5를 눌러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글씨 레이의 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도큐멘트에서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4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한 후 이번에는 텍스트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6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한 후 다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1번과 20번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한 후 나머지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트윈 적용이 끝나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글씨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 메뉴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 배경이 사라지고 마스크를 적용한 텍스트 부분에만 배경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다음과 같이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알파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심벌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서서히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새 창을 열고 단축키 Ctrl J를 눌러 도큐멘트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디멘션에서 위드는 300픽셀, 하이트는 100픽셀, 배경을 파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패밀리는 에어리얼, 스타일은 블랙, 사이즈는 40포인트,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를 클릭하여 웹 디자인을 입력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텍스트,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의 1번 레이어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15번 프레임과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다음과 같이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번과 15번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하고 나머지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스테이지의 심벌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 패널에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오브젝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도큐먼트에서 심벌을 클릭한 후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어드밴스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는 심벌의 투명도와 색상을 종합적으로 조절하여 다양한 효과를 내는 기능입니다. 새 창을 열고 단축키 Ctrl J를 눌러 도큐멘트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554, 하이트는 360,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디폰트,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advanced.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0, Y0으로 설정하여 이미지와 도큐멘트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이미지,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1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역시 30번도 클릭하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번과 15번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하고 15번과 30번 프레임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 진행합니다. 15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도큐먼트에서 심볼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타일을 어드밴스드로 설정한 후 레드 60, 그린 60, 블루 60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를 이용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는 문자 툴로 입력한 텍스트를 각각 한 글자씩 레이어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선택한 후 스테이지에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화면의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패밀리는 에어리얼, 스타일은 블랙, 사이즈는 48, 컬러는 임의의 컬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텍스트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각각 텍스트를 먼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Modify, Break Apart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낱개의 글자로 쪼개줍니다.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Modify, Timeline, Distribute Layer를 선택하여 각각의 글자를 각각의 레이어로 다 분리시킵니다. 이번에는 각각 레이어로 분리된 글자를 한 글자씩 선택하여 심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을 눌러 타입을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작업을 각각의 레이어에 반복 적용하도록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의 1번 프레임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스테이지에서 선택 툴로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 1번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40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삽입합니다. 스테이지에서 이번엔 텍스트를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번 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Modify, Transform, Flip Vertical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수직 방향으로 바꿉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 1번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중앙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Classic Twin 메뉴를 적용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두 번째 I 레이어부터 프레임 1번을 선택한 후 2프레임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이어에도 모두 2프레임씩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 1번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70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F5를 눌러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스탑 액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 파일, 임포트,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핵심 파일 폴더에서 bit.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로 이미지를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F8을 눌러 Convert Symbol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B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우 30번 프레임에 V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한 후 선택 툴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1번과 3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립 스킨을 적용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무한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은 후 타임라인에 3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9를 눌러 액션스 패널을 엽니다. 상단에 액션 스크립트 1.0, 2.0을 선택한 후 글로벌 펑션, 타임라인 컨트롤, 스탑을 클릭한 후 더블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스탑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창을 닫고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마지막 30번 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이 멈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n Release Action을 적용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새 도큐먼트를 만들고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툴을 클릭하여 도큐멘트에 영진.com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흰색, 위치를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원과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F8을 눌러 Convert Symbol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버튼 1,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들어진 버튼 심벌을 더블 클릭하여 버튼 편집창이 나오면 오버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원형의 면 색상을 임의의 색깔로 변경한 후 자유변형 툴을 이용하여 텍스트와 원을 모두 선택한 후 크기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운 프레임을 클릭한 후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고 텍스트만 선택하여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유변형 툴로 원과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후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트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한 후 색상을 임의 색깔로 설정한 후 버튼을 덮을 정도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스테이지의 버튼을 클릭한 후 F9를 눌러 액션스 패널을 엽니다. 책에 제시된 액션 스크립트 내용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책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절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입력하도록 합니다. 다시 F9를 눌러 창을 닫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롤 오버, 롤 아웃을 이용한 메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롤 오버, 롤 아웃 액션은 마우스 버튼을 버튼 위로 올렸을 때 또는 버튼 밖으로 나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스크립트입니다. 이 액션은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 메뉴를 제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므로 꼭 익혀두도록 합니다.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소 메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렉탱글 옵션스를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임의의 색깔로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F8을 눌러 이름을 yellow1, type은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yellow1 심벌을 선택한 후 프로퍼티 패널에서 컬러 이펙트 스타일 알파 5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한 후 도큐먼트에 농가 소개 비전과 전망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을 입력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패밀리는 굴림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적당히 이동한 후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여 간격을 적당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사각형과 텍스트를 같이 선택한 후 F8을 눌러 이름은 소메뉴 타입은 무비 클립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심벌을 더블클릭하여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1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5번 프레임, 20번 프레임, 35번 프레임에도 각각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5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자유변형 툴로 크기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1번과 1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합니다. 나머지에도 각각 같은 작업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스테이지의 심벌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 패널에서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벌을 클릭한 후 다시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 이름을 액션으로 변경합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9를 눌러 액션스 패널이 나타나면 스탑을 입력합니다. 다시 창을 닫고 2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7을 눌러 빈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다시 F9를 눌러 액션스 패널에 스탑을 입력합니다. 다시 창을 닫습니다. 역시 35번 프레임에도 F7을 눌러 빈 키프레임을 삽입한 후 역시 같이 스탑을 입력합니다. 상단에 Scene1을 클릭해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투명 버튼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한 후 면 색상은 임의의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농가 소개를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사각형을 선택한 후 F8을 눌러 이름은 M1,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벌을 더블클릭하여 버튼 편집창으로 이동한 후 키프레임에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업프레임을 클릭한 후 딜리트를 눌러 프레임을 삭제하면 다음과 같이 버튼이 삭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씬1을 클릭해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옵니다. 소메뉴 심벌을 선택한 후 인스턴트 네임에 메뉴로 입력합니다. 투명 버튼 심벌 M1을 선택합니다. F9를 눌러 액션스 패널을 열고 책에 소개된 스크립트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꼭 책을 확인하여 맞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창을 닫고 Ctrl Enter를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메뉴가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플래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